꼬꼬 스토이. 자기 함정에 빠진 호랑이. 옛날 아주 옛날 깊은 숲속에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어요. 얼핏 보면 평화롭기만 한 숲이었지만 초식동물들에겐 공포의 대상인 호랑이 오스틴이 살고 있었어요. 오스틴은 어느 날 강가 옆에 깊은 함정을 파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오스틴은 아주 깊은 함정을 만들 수 있었어요. 사냥에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오스틴이 오소리 가족을 발견했어요. 오늘 아침은 너희들로 정할게. 이런! 부스럭 소리를 들은 너구리 가족이 눈치를 챘어요. 오스틴은 전속력으로 달려들었고 너구리 가족은 필사적으로 도망쳤어요. 결국 막내 너구리 이안이 오스틴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엄마, 나 어떡해. 이안과 가족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오스틴은 물고 온 이안을 함정에 넣었어요. 함정이 워낙 깊어 이안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었어요. 빠져나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그리고 다음 날 잠에서 깬 오스틴은 눈을 뜨자마자 함정을 한번 확인한 후 또 다른 사냥에 나섰어요. 인디아 영양 가족이에요. 오스틴은 조심스레 다가가 덮칠 기회를 엿봤어요. 영양 가족이 방심한 틈을 타 오스틴은 새끼 영양의 의미를 물고 달아났어요. 엄마 영양은 슬픔에 눈물을 쏟기만 할 뿐 에이미를 도와줄 방법이 없었어요. 에이미에게 함정은 너무 깊고 어두웠으며 호랑이의 눈빛은 끔찍할 정도로 무서웠어요. 다음 날 아침잠에서 깬 오스틴은 다시 한번 함정을 확인하고 사냥에 나섰어요. 오스틴은 조심스레 오소리 가족을 따라갔어요. 오스틴은 기회를 엿보다가 순식간에 새끼 오소리 코비를 낚아챘어요.
도솔이 가족은 코비를 구해주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함정에 빠진 코비는 곧바로 탈출하고 싶었지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어요. 다음날 아침잠에서 깬 오스틴은 함정을 확인하고는 다시 사냥에 나섰어요. 바비루사 가족이 개울을 건너고 있어요. 엄마 바비루사가 눈 한번 깜짝할 사이에 오스틴은 아기 바비루사 딜런을 입에 물었어요. 딜런은 한없이 눈물을 흘렸고 엄마 바비루사는 딜런을 구해주고 싶었지만 너무 당황한 나머지 개울에 빠지고 말았어요. 딜런은 서럽게 울며 엄마를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딜런에게 빠져나갈 구멍은 너무나도 높기만 했어요. 다음날 아침 눈을 뜬 오스틴은 흐뭇하게 함정을 확인하고는 다시 사냥에 나섰어요. 저 숲을 뒤에 뭐가 있는 거지? 오스틴은 산토끼를 보고는 바로 달려갔어요. 아기 산토끼 조안나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밤새 비가 내렸어요. 비바람에 천둥 소리까지 함정 속 새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서웠어요. 언덕 위에선 엄마와 가족들이 애타게 새끼 이름을 불렀지만 새끼들은 들을 수 없었어요. 엄마, 엄마. 새끼들은 너무 무섭고 힘들어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그 순간 물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새끼들은 열심히 헤엄을 쳤어요. 그리곤 전 먹던 힘까지 다해 언덕을 올라갔어요. 언덕 저편에 엄마와 가족들이 보였어요. 엄마 여기에요. 다음날 비가 그치고 아침 일찍 함정을 확인한 잭은 깜짝 놀랐어요. 함정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놈들, 도대체 어디 갔지? 이럴 수가, 여길 어떻게 빠져나갔지? 오스틴이 함정을 확인하는 사이 동물 가족들은 언덕에서 큰 바위를 굴렸어요. 오스틴은 꽤 오랫동안 어두운 함정 속에서 혼자 살았대요. 너구리 가족은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어요. 검은 영양 가족도요.
보소리 가족도 행복하게 살았대요. 꼬꼬스토이. 우리에겐 새로운 애가 필요해. 깊은 숲속 너구리들이 장난을 치다가만 해가 떨어졌어요. 갑자기 밤이 되자 호랑이 클락은 깜짝 놀랐어요. 방금 전까지 낮이었던 것 같은데. 클락은 다시 동굴로 들어가 잠을 청했어요. 너구리들은 해가 떨어진 곳으로 뛰어갔어요. 이런, 해가 부러졌잖아. 숲속 친구들이 하나둘씩 모였어요. 이제 어떡하지? 어? 저기 사과가 있다. 친구들아, 해 대신에 사과는 어떨까?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야. 밝아졌다. 이런, 하늘에서 사과가 떨어지네. 아이야, 라모는 머리가 아팠어요. 모두 도망가. 이게 웬 떡이냐. 친구들은 재빨리 동굴 속에 숨었어요. 사과 대신에 이 돌은 어떨까? 너구리 빌리는 돌을 하늘 높이 던졌어요. 와, 됐다. 빌리가 해냈어. 아, 하늘이 너무 뿌옇고 먼지가 심하게 날려요. 오렌지다. 이번엔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세상이 온통 노란색으로 변하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노란색 비야! 무슨 냄새지? 와! 오렌지 맛이다! 하늘에서는 비 대신에 오렌지 주스가 내리고 있었어요. 주스 맛을 본 친구들은 잠시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물고기는 오렌지 주스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 물고기들이 다 죽겠어. 각자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호랑이 클락이 잠에서 깼어요. 아침부터 비가 오네. 아니, 이건 비가 아니잖아.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아침부터 운이 좋은걸? 빌리는 큰 동물의 발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위험해요. 숲속 동물들이 호랑이를 피해 달아나고 있어요. 클락과 숲속 동물들이 모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친구들은 불곰 테디와 부딪혔고 이번엔 사각 얼음이 하늘로 날아가 해가 되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라고?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한여름의 눈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클락은 달아나던 친구들을 부르더니 주위부터 해결하자고 말했어요. 숲속 친구들은 각자 흩어져 해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너무 추워서 못 살겠어. 달을 보던 너구리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리 와서 내 얘기 좀 들어봐. 우와, 좋은 생각이다. 토끼쌤은 토마토를 구해왔어요. 너구리 빌리는 딸기를 구해왔어요. 덩치가 큰 동물들은 나무 한 그루를 통째로 구해왔어요. 무엇을 하는 걸까요? 지금이야. 너구리 빌리는 큰 나무를 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보름달마저 손에 닿았어요. 빌리는 친구들이 올려준 빨간 과일로 보름달을 색칠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토마토, 한 번은 딸기. 어느새 보름달은 멋진 해로 변했어요. 이런! 날이 박자 달 대신 다시 사각 얼음이 하늘에 떴어요. 빌리는 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바나나 한 개를 힘차게 하늘로 날렸어요. 그래도 어제보단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었다고 친구들은 서로를 위로했어요. 꼬꼬스토이 늑대 가족과 드라순이 멧돼지 한 마리가 늑대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늑대들은 손쉽게 멧돼지를 사냥할 수 있었어요. 이 모습을 슬라손이 보리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홀은 늑대들이 사는 동굴 속에 먹이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늦은 밤 홀은 살금살금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대장 늑대 잭과 가족들은 모두 자고 있었어요. 홀이 커다란 먹이를 훔치고 있는데 그만 잠에서 깬 앤드류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친구들, 먹을 것도 많은데 좀 나눠 먹자고. 홀은 먹이를 문채 그대로 달아놨어요. 잭과 형제들은 스라소니를 잡기 위해 빠르게 쫓아갔어요. 홀은 바위산을 거침없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잭과 형제들은 바위 꼭대기에 올라간 홀을 멀뚱멀뚱 지켜보더니 잭이 먼저 바위를 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내 굴러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볼은 유유히 사라졌어요. 잭은 스라소니를 조심하라고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홀이 또 나타났어요. 하지만 늑대 톰은 잠을 자지 않고 있었어요. 배가 고픈 폴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폴이 우연히 토끼를 발견했어요. 배고픈 볼은 고민할 것도 없이 토끼를 뒤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냥에 성공한 볼. 그런데 눈앞에 더 큰 먹이가 보였어요. 염소는 재빨리 도망쳤어요. 홀은 잠시 고민했어요. 다 잡은 토끼냐 아니면 덩치가 큰 염소냐. 잠시 고민하던 홀은 토끼를 버리고 염소를 뒤쫓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한참을 달리던 보리 이번엔 사슴을 발견했어요. 보른 염소를 그대로 지나치고 이번엔 사슴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사슴 사냥에 성공했어요. 사슴을 먹으려던 그때 성난 물소가 나타났어요. 물소는 사슴의 오랜 친구였어요. 보른 물소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간신히 정신을 차린 보른 어느새 늑대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보른 결국 늑대들에게 혼쭐이 났대요. 할배는 구독해주는 친구들이 제일 예뻐요.